이따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독립분사구문이나 완료분사구문 이런 것들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수거로서 뭐 솔직히 말하자면 뭐뭐를 고려해 보자면 이런 수거로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번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분사구문 자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조심해야 될 거는 뭐 not이 들어 있었던 것을 뭐 if you don't go there, 뭐 you will not meet her 이런 거 있을 때는 뭐 not going there 이렇게 되는 not을 넣는 거 뭐 이 정도, 뭐 not doing이나 never doing, 뭐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never doing 한다는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뭐 이 정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분사구문을 늘 얘기하지만 분사구문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장 분사구문으로 이미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전치사란다 접속사 뭐가 생략된 게 어울리냐, 뭐 이게 뭐 although냐 if냐 뭐 because냐 when이냐 뭐 while이냐 after냐 before냐 until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파트 넘어가기 전에 전번에 팝퀴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더 wonderful scenery I took pictures of it. 그래서 답은 당연히 뭐 seeing 이겠죠. seeing the wonderful scenery I took pictures of it 이거일 텐데, 내가 더 궁금한 건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어울릴 거냐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환상적인 경치죠. 그렇죠. 뭐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seeing the wonderful scenery의 뜻은 뭐 환상적인 경치를 본다고, I took pictures of the scenery인 거죠. 나는 그 경치 wonderful scenery를 사진으로 찍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뭐 좀 애매할 때 제일 좋은 건 바로 뭐다? as겠죠. as. 그쵸? 그럼 as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을 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when이 들어가면 내가 wonderful when I 이걸, 그러니까 원래대로 완전하게 절로 바꿔놓으면 여기에 얘 쳐다보고 나서 When I saw the wonderful scenery, I took pictures of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wonderful scenery 봤을 때 사진 찍었다. 또는 뭐 because로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because로 했다고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봤기 때문에 사진 찍었다. 칼로 두부 썼듯이 이건 when이야, because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는 안 어울리냐? 절대 안 어울리는 건 although라든지 if 같은 애들은 이 자리에 절대 못 오겠죠. 올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원더풀 시너리를 보고 사진을 찍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올도가 들어가려면 but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봤지만 나는 뭐 시큰둥했다, 뭐 별로 감동받지 못했다 이런 거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감동 안 받았어, I wasn't 뭐 감동받다 할 때 뭐 move라는 동 move 이런 거 있죠. 나는 감동 안 받았어 이런 거일 때는 그때는 although I saw the wonderful scenery, I wasn't moved. 이때는 although 같은 게 어울리겠죠. 그리고 if가 안 되는 이유는 가정법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고 다른 것들 when이나 because다라는 걸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doing에 not 넣는 거 연습시킨 거는 not having money, she can't buy anything. 이거는 이 앞에 생략된 거 너무 뻔해요. 일단 돈은 안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because고요. 완벽하게 절로 되살리면 because she, 이 시제 봤죠? 봤으니까 because she doesn't have money 이 말인 거죠. because she doesn't have money, she can't buy anything. because가 이렇게 떠오르면 되겠다 이겁니다. 뭐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as, 만능 as, 뭐 완전 만능 건 아니지만 뭐 시간의 as일 수도 있고 이유의 as일 수도 있고, as she doesn't have money she can't buy anything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떠올리서 선생님 접속사 뭐가 있는 게 어울리겠냐는 걸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을 갑작스럽게 긴 글에서 만났을 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법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봤을 때 이 문법의 제목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병렬 구조의 일부분입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라는 문법이 쭉 있습니다. 병렬 구조라는 문법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 병렬 구조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 있지! 병렬 구조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병렬 구조예요.
자, 병렬 구조라는 거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 먼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병렬 구조의 병렬 구조라는 거 전체를 지배하는 부분 일단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 she is 지금 선생님이 뭐 틀린 문장 할 건데요. She is beautiful and a doctor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를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A 하고 B로 바꿔보면 이게 결국 She is A and B 라고 한 거예요. 그냥 뭐 그냥 A이고 그리고 B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다시 또 열어보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라는데 왜 틀렸냐. 얘는 무슨 시고 얘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얘는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틀렸다가 병렬구조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병렬구조 전체를 지배하는 문법은 뭐냐, 이 자리에 형용사가 왔으면 얘도 형용사라야 된다, 이 자리에 명사가 왔으면 얘도 명사라야 된다 라는 게 병렬구조 전체를 지배하는 문법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쵸? 그니까 이 자리에 얘를 다시 이제 뭐 beautiful을 안 고치고 얘를 올바르게 and도 쓰고 beautiful도 쓰고 이 문장을 다 올바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명사가 아니고 이런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병렬구조 전체를 지배하는 문법입니다. 그니까 여기에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to도면 to도 또는 do, to도 같은 경우에는 to가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to도가 왔으면 여기 to도 또는 do, 여기에 doing이 왔으면 여기 doing, 여기 부사가 왔으면 부사, 여기 문장이 왔으면 여기 문장, 그러니까 급이 같은 것을 써야 된다는 게 병렬 구조 전체의 문법입니다. 뭐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뭐 이런 병렬 구조도 배웠잖아요. 이런 거 not A but B 하면 어떤 표현? A 말고 B. 그쵸? 뭐 이거 전체 문장으로 하면 she is not, 여기다가 어 닥터를 넣었다. 그럼 여기도 어떤 명사가 오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아까도 병렬구조에서 명사면 명사면 명사, A 자리에 명사 왔으면 B 자리에도 명사. 그럼 she is not a doctor but a teacher 하면 그녀는 뭐 의사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not A but B,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만난 적이 있는 병렬구조입니다. 여기 형용사면 형용사 이런 것들 쭉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된 게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자, 여러분들 이미 5과 수업이 맞춰 거의 뭐 여기 다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죠. not only A but also B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not only A but also B를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맨날 이제 이거 배울 때 이렇게 얘를 읽을 때 절대로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읽지 말고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으라고 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왜냐, 이 병렬 구조로 표현하는 게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까지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까지만 우리말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 뭐 그녀는 뭐 선생님 일 뿐만 아니라 가수이기까지 하다. 뭐 이런 게 not only A but also B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 하고 비슷한 표현이,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녀의 직업이 선생님이란 직업도 있고 또 뭐 취미생활로 가수를 하는데 인정받아서 뭐 여러가지 활동도 한다. 뭐 주말에는 뭐야 고추 아가씨 뽑는 뭐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돈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그녀의 직업이 선생님이기도 하고 가수란 얘기고 이것도 똑같이 그녀의 직업이 두 가지라고 얘기한 건 똑같은데 그 점에서 똑같은데 근데 위의 문장과 비교했을 때 이 문장이 다른 점은 그녀의 직업이 뭐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선생님인 건 너도 알지? 이런 뜻인 거야. 너 선생님 그 사람 선생님인 거 알잖아. 근데 가수까지도 해. 주말에 막 가수 뭐 페스티벌 축제 같은 데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라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더 강조한다? 이 B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커다랗게 쓰란 말이에요. not only A but also B.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까지 하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이걸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죠. Not only A but also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 as well as A 하고 똑같은 뜻. B야 B. A뿐만 아니라 A인 건 너도 알잖아. 근데 B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으라고? B as well as A라고 읽으라고요. 알겠습니까? 나 혼자 쇼하는 것 같은데.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그러면 이게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느냐.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미 수업에서 알겠지만 뭐 자 이제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됐고 뭐, 나와 그녀는 의사다. 그러면 뭐 보통 I를 먼저 쓰진 않아요 영어에서. She and I are doctors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녀랑 나랑 둘 다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이거 왜 M이 아니에요? I am 아니에요 선생님? 이 멍텅구리야. She and I 안만 길어봤자 뭐야 we잖아. 이런 얘기는 중1일 때 많이 했죠. We are doctors죠. 근데 뭐 이것도 그녀의 직업도 의사고 나의 직업도 의사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의 직업도 의사고 그녀의 직업도 의사란 얘기인데 이 문장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 나 의사인 거 알잖아. 근데 그녀는 의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야 나 의사인 거 알지. 나뿐만 아니라 쟤도 의사야. 그럼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not only A but also B를 하면 자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의사라는 표현은 누가 의사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의사라는 내용을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Not only I But 그 다음에 als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But she 해놓고 자 얘기했지만 그녀가 의사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동사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절대로 얘한테 안 맞춰준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는 안만 길어봤자를 해갖고 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어 선생님 이거 둘 다 의사란 뜻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위 아닙니까? 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뒤에 오는 비동사는 누구한테 맞춘다? 얘한테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오는 녀석은 뭐다? Is a doctor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Not only I, but also she is a doctor. 얘한테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가까이 she is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not only I, but also she is a doctor. She is a doctor. 근데 얘를 방금 봤던 모의 구조로 바꿨을 때 B as well as A로 바꿨을 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한단 말이죠. 똑같은 표현 she as well as I is a doctor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I is 완전 이상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읽지 말고 she as well as I is a doctor 이러면 이상하지. she as well as I is a doctor 얘랑 이렇게 붙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강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를 B as well as A로 바꿨는데 그 덩어리가 무슨 자리에 있으면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이놈이 대장이다. 이놈이 중요한 거다. 됐습니까? 뭐 이게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 교재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그의 경쟁자는 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두 되었다. 좋은 친구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뭐 진한 글씨체로 해야 될 게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누구였더라?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정치적인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데 뭐 대통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미국의 법을 만드는데 미국 초기의 헌법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독립선언을 할 때 참가한 사람이죠. 하여튼 그 사람이 저 경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뭐 책을 하나 빌렸다가 아주 희귀한 책을 하나 빌렸다가 이제 뭐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라이벌이 이 사람도 이 책을 읽었네 나도 읽었는데 우리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서 어떤 친밀감이 느끼면서 뭐 사이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후원자가 된 건
뭐 별로 강조하지 물론 그냥 경쟁자가 모두 됐고 모두 됐지만 정치적 후원자도 되고 친구도 됐지만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으니까 not only Boris 비에 여기에 이렇게 urban friend가 뒤에 있는 거죠. His rivalry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그리고 얘 병렬 구조에서 조심해야 될 게 A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A 자리에 형용사라면 형용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명사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사가 같은 급의 것이 와줘야 된다. to 두면 to do 또는 to do. 아니 to do 또는 do. 뭐 doing이면 doing.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동사면 동사. 명사면 명사. 명사는 명사죠. 그리고 이제 as well as로 바꿨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오겠죠. 그쵸? 그래서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말 먼저 봅시다. 이렇게. 당신은 뭐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요거 덜 강조하는 거죠. 덜 강조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요거는 다른 뭐 부사니까 제일 뒤로 빠져 있을 거고요. 자신감에 차 보일 것이다. 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 여기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에 차 보일 것이다가 뒤로 가 있죠. 자신감에 차 보일 것이다. 뒤로 가 있죠. 그래서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feel sure about yourself. 통째로 익혀두면 좋겠죠.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생기는 거죠.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But also look confident. 얘를 세게 읽어주란 말이에요. To th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병렬구조에서 이번에는 뭐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동사의 덩어리가 동사구로 합니다. 동사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not only Boris B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다. not only A Boris 발구르면서 B 하시라 했어요. not only A Boris B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그래서 얘는 B as well as A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병렬 구조에서는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 그러니까 이 말이 약간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요.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뭔데?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그 다음에 to do면 to do 또는 do, doing이면 doing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엄마는 라이터일 뿐만 아니라 화가다. 상대방은 작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놀랄 것 같아. 화가라는 사실을 들으면 더 놀랄 것 같아. 그래서 My mother is not only a writer but also an artist. 이렇게 artist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명사 왔으니까 명사 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Olivia is not only pretty but also smart. 그러니까 뭐 올리비아 얼굴 봐서 알겠지만 너 예쁜 거 알잖아. 근데 걔가 어떻게까지 하다? 스마트하기까지 하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as well as 쓰면 Olivia is smart as well as pretty 이렇게 된다는 거. 형용사 왔으니까 어떤 왔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쭉 나와 있는 게 병렬 구조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 연결되어 있는 거. 동사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살포시 이제 그런 짓 잘하잖아요. 여기다 S를 살짝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계속해서 돌아 플레이라는 거 봤을 때 이게 플레이가 맞나 의심해야 돼. 제임스인데 이게 플레이야. 플레이즈지 당연히.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he가 생략됐으니까 he play soccer가 어디 있습니까?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제임스 not only draws pictures well. 그림 잘 그린 건 안단 말이야 상대방도. 그림 잘 그릴 뿐만 아니라 but also play soccer well. 축구까지 잘해.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서술형 문제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늘 형태를 내가 뭘 쓰면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게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 명사하고 동사죠. 항상 형태 여기에 뭐 이런 거 붙어야 되겠죠.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 명사를 쓸 때 뭐 복수형 해야 될지 단수인데 뭐 있으면 또 해야 될지 뭐 동사 같은 경우에 동사의 형태가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동사 왔으니까 동사 왔고 축구 잘한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Okay, I'm interested in music. I'm interested not only in music, but also in movies.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게 이제 이것만 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지만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음악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앞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I'm interested not only in music, but also movies도 가능은 합니다. 이미 어차피 앞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다. to do가 오면 to do 또는 do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in music 해도 되고, 그 다음에 in movies 해도 되고, in을 생략해도 상관은 없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주어 역할을 하게 됐다 그 얘기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not only A but also B 니까 이게 주어면 저 문장 전체의 주인은 B야. B한테 맞추면 돼. 그래서 not only Sally but also I am late for school. 그래서 Sally 지각한 거 너 알잖아. 근데 나도 지각했어. 둘 다 지각했는데. 됐습니까? 뭐 비슷한 표현 지금 두 명이죠? 비슷한 표현 이미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자, 두 명이 지각했다는 표현은 사실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Both Sally and I 암만 길어봤자 위조 이때는 are late for school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거 둘 다 지각했어. Sally랑 나 둘 다 지각했어. 이 뜻인데 이거를 똑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이건 not only A but also B를 쓰면 not only Sally but 뭐 als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했습니다. but also I를 썼을 때는 not only Sally but also I 라고 읽어야 되니까 I am late for school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근데 뭐 이거는 뭐 I랑 어울리는 거 뭐 별로 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as well as로 쓰는 순간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문장이 되게 이상해져. Sally is가 되게 어울리는데 Sally am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as well as Sally am late for school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I로 바꿨을 때 지금 밑에 뭐 이거네요. 이거를 I로 바꿨을 때 I as well as Sally로 했을 때는 am late for school 이렇게 해야 됩니다. I as well as Sally am late for Sally am 뭐 선생님 되게 이상해요. 그렇게 쓸 때도 있어. I as well as Sally am late for school 이렇게 써야 된다. Sally 뿐만 아니라 나도 지각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밑에는 다른 거 했네요. Sally as well as I speaks I speak인데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Sally 나뿐만 아니라 Sally도 중국어 한다는 거. Sally가 중국어 한다는 거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S 진짜 치사하죠 이거. S 아주 간단한 뭐 단어도 아니고 글자 하나 빼고 넣고 뿐인데 여기에 speak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she speaks Chinese라는 내용을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My brother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Spanish. 자, my brother가 어느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어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까? 스페인어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Not only A but also, not only English but also Spanish 해야 되니까. 오케이, 형이 영어 할 줄 아는 거 알지? 근데 스페인어까지 할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일로 왔으니까 뻔한 거죠. My brother can speak Spanish as well as English. 그리고 이제 not only A but also B가 병렬 구조니까 여기에 English라는 명사 왔으니까 언어를 나타내는 명사 왔으니까 여기도 갑자기 스페인 이러면 안 되겠죠. Spanish 언어 명사 왔으니까 언어 명사가 와줘야 되겠죠. 병렬 구조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냈는데 과연 잘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 글에, 이거를 보고, 그냥 이거를 영어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뭔 소리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파트 시작합니다. 자, 그냥 이제, 이거는 뭐, 글의 제목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사이콜로지가 뭐한다? answers 한다의 말이죠. 사이콜로지가 answers 한다. 무엇을? your questions겠죠. psychology answers your questions.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의 질문은 여러분들의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줄 수 있다? 사이콜로지가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다. 제목만 보고 아, 어떤 내용일 것 같아 라고 추측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글의 첫 문장의 시작은 여러분들만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쵸? psychology answers your questions. 오케이. 그렇죠?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뭐 do you think겠죠? do you think.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만이 저 유일한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나만 걱정할 거야. 딴 사람은 이런 걱정 안 할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완벽한 문장이니까 뭐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그 녀석이고 목적어 think 동사의 목적어니까 뭐 생략해도 뭐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영어 단어로 뭐입니까? unique죠. 엄마야. 그쵸? 그래서 do you think that 생략됐고 you have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unique 이거 문법적으로도 뭐 알고 있죠. 왜 unique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은 an umbrella가 맞죠. 그쵸? an umbrella가 맞는데 똑같은 you로 시작하는데 왜 얘는 unique가 아니냐. unique 왜 해야 되냐.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you, yo, 뭐 요, 야, 여 라든지 또는 뭐 we, were 이런 소리들 있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모음이라 생각하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자음이래. 반자음이라 그래. 반자음. 그러니까 모음 앞에 얘는 umbrella 할 때 어는 모음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an umbrella 해야 되지만 얘는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뭐 unique 뭐 고민 뭐 problem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 Do you think you have a unique problem?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그거 니들만 그런 생각 그런 고민 갖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거죠? 그럼 이런 말 했다는 말은 그 다음 이어진 문장은 당연히 뭐겠어요? 아니 아닐걸? 이죠. 그렇죠? 아닐걸이죠. 아닐걸. 그렇죠? 자, 이 과에서 중요한 표현 어휘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겁니다. 그렇죠? 아닐 것 같아 라고 이런 식으로 추측할 때 여러 가지 뭐 조동사 may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뭐가 나옵니까? 다음 문장에 chances are 라는 표현이 나오죠. chances are 됐습니까? chances are that 한 다음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chances are 뭐 that 있나? 뭐 that not 뭐 여긴 이 that은 넣어야 됩니다. chances are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그래서 누가 많은 다른 사람들이 many other people 하면 되겠죠. many other people have 그 다음에 뭐 the same problem 하면 되겠네요.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1이나 2였으면 이 표현이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냈겠다? many people may have the same problem 이렇게 했을 거예요. many people may have the same problem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그거 말고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chances are that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곧 배우게 될 건데 모두 있느냐 be likely to 동사원형 이 표현도 뭐뭐 할 것 같다 라고 추측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be likely to도 이걸 쓰면 many people are likely to have the same problem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곧 무지하게 등장하게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Many people are likely to have the same problem. Chances are that many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Many people may have the same problem. Might have 뭐 이런 조동사 써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chances are that을 써서 뭐 말하는 사람의 어떤 뭐 100% 확신은 아니지만 약간 뭐 한 발 물러선 이런 어떤 추측이라든지 가능성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문장을 통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another 같은 건 못 쓸 겁니다. 그렇죠. another는 왜 못 쓰느냐. another는 on하고 other가 합쳐진 건데 another 뒤에는 반드시 뭐 할 수 있고 어떤 명사? 셀 수 있고 단수 명사밖에 못 옵니다. people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another 같은 건 여기 언감생심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many other people 말도 이상하죠. many other people 이래야 되겠죠. they have the same problem. 자, 그래서 이제 너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해 라는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
여기에서 맞게 뭐 예를 들어서 너 이런 고민 갖고 있지? 근데 딴 사람도 이런 고민해 라는 말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 글에서는 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은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글이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한 세트였어. 여러분들만큼 뭐 Do you think you have a unique problem?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이 갑자기 뭔지를 얘기해줘요. 그쵸? 심리학은 심리학의 정의죠.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가 합쳐지고 있냐면 원인과 결과가 합쳐지고 있으니까 뭐 원인과 결과를 합치는 방법은 많습니다. 되게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so that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because를 붙여서 심리학이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를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because 빼면 그럼 여기다 so 넣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죠. 됐습니까? 두 문장입니다. 접속사 so를 써서 일단 심리학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연구인데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 인간의 마인드와 비헤이비어에 대한 연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당연히 심리학 대신 왔겠죠. 심리학은 뭐를 해준다?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찾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문장 가만 보면 이 문장에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누가 뭐뭐하 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 있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는 구조가 뭡니까? help a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 아시죠? 준수약 동사니까. 됐습니까? it can help you find 되고 it can help you to find 이러겠죠. 그렇죠? 뭐 solution이죠. solution. solution은 solution인데 뭐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됐습니까? 대안은 여기 했어야 되는데 여기 되어있네. 됐습니까? 여기 돼야 되는데 대안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심리학의 정의는 psychology is 뭡니까? study죠. study는 study인데 뭐를 연구하는 전치사 뭘 쓸까요? study of를 씁니다. 뭐에 대한 연구? study of. 이런 전치사,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연구? study of 뭐뭐뭐 study of stars 뭐 study of 뭐 study of virus 이런 식으로 of를 쓴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human mind and behavior 하면 되겠죠. mind and behavior, mind와 behavior에 대한 study of the human mind and behavior.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게 원인과 so가 오겠죠. 그래서 it can help you죠. it can help you find, to find 된다 했습니다. it can help you find, find what? a solution이죠. solution은 solution인데 자 여기에 전치사 종종 출제됩니다. 뭐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about 아니고요. about solution about 써도 뭐 틀리진 않은데 solution 뒤에 뭐에 대한 해결책 할 때 얘들 입에 이게 착착 붙나 봐. 얘들은 solution to입니다. solution to 뭐 your problem 하면 되겠죠. solution to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특별히 다른 건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요. 뭐 일단 뭐 몇 가지 단어 뭐 mind, behavior, psychology 뭐 이런 단어들 뭐 solution 이런 단어 이런 것들인데 뭐에 대한 연구? study of 뭐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to 이런 것들 전치사들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챕터 뭐야 이거 그 프리페이스 부분이 끝난 거예요. 앞부분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세 문장이었는데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딴 사람도 고민이 많아. 심리학은 사람의 마인드와 비헤비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골칫거리가 결국 뭐의 문제다? 마인드의 문제다. 나 왜 이렇게 막 시험치기 전에 왜 이렇게 지나치게 긴장할까? 이런 프로블럼이죠. 그렇죠? 나는 왜 뭐 해야 될 거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고민이죠. 그런 것들이 누가? 좀 더 마인드로부터 일어나는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사이콜로지가 해결책을 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만 그런 고민할 것 같아 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고민할 것 같아요 에 예.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한 가지 뭐 너무 긴장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자, 덜 긴장되니 뭡니까? 이거 통째로 알아두면 되는데 덜 긴장되니 뭹니까? less nervous 하면 되겠죠. less nerv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how can I be 해도 되겠지만 how can I feel 뭐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방법을 묻고 있으니까 how do I 했네. how do I become, how do I feel less nervous 하면 되겠죠. how do I become, how do I get 해도 되겠죠. 뭐 become 뒤에 어떤 시 나오면 맨날 선생님 그래프 그리면서 했죠. 근데 less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어떻게 덜 긴장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소제목이에요. 소제목인 거 선생님 뭘 보고 눈치채냐면은 이게 문장이었다면 이렇게 요거 소문자 썼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대문자, 대문자. 사실 이것도 대문자 돼야 되는데. 이것도 대문자, 이것도 대문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어떤 이제 하나를 작은 주제를 하나 던진 거죠. 작은 전체의 내용은 psychology answers your problem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그 프로블럼 중에 하나 너무 뭐하는 널버스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럼 다음 나올 내용은 뭐 여러분도 긴장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 나오겠죠 뭐. 오케이. 예를 벌써 나오고 있네 얘. 그러니까 너무 뭐하는 누군가가 너무 긴장하는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수라는 등장인물이나 이 사람의 문제는 당연히 앞에 소제목이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했으니까 지수의 고민거리 What is Jesus' problem? 그쵸? 이라고 물었을 때 뭐 지수가 너무 긴장한다는 nervous한 상태가 된다는 거겠죠. 자, 시제는 전체적으로 다 과거라는 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 뜯어놓는 녀석으로 시작하겠죠. 그쵸? 비인칭 주어 계시고요. It was 5 minutes before 해야 되겠죠. 어고 하면 안 돼요. It was 5 minutes before. It was 5 minutes. 누가 뭐뭐 하기 전이죠. 앞에 과거였으니까 Jesus 했네요. Jesus 중요한 이란 뜻으로 important 말고 쓸 수 있는 건 big이 있죠. 그렇죠? big 그 다음에 발표가 P로 시작하는 presentation이죠.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뭐 앞에서니까 in front of 나왔겠죠.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되겠죠. 그래서 뭐 it 뭐하는 이시니 뭐 여기에 뭐 들어가는 게 좋겠니 뭐 이런 거 했겠죠. It was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됐습니까? 뭔가 뭐 저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nervous 해줄 가능성이 많겠죠. 됐습니까? It was 5 minutes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자, 그러니까 5분 전이니까 발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수는 긴장한 상태로 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나오죠. 긴장하면서 지수는 주의 깊게 그녀의 메모를 공부하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 feeling nervous 하면 되겠죠. feeling nervous. 지수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과거 진행형이겠죠. This was studying, carefully studying her note겠죠, her note. 그 다음에 어떻게 in her chair 하면 되겠죠, in a chair. Feeling nervous, this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 in a chair. 여기서 분사 구문이고요. 얘를 이제 좀 친절 버전 바꾸면 일단 뭐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as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시니까. 그 다음 다음 거 쓰기 전에 was carefully studying 부분 봤으니까. 그쵸? was carefully studying 봤으니까 as she felt nervou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as Jesus felt nervous, she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feeling nervous. 왜 분사구문? 무슨 절이었기 때문에?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 뭐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긴장을 느낄 때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긴장을 느꼈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요. because 일 수도 있고요. 뭐 칼로 두부 쓸 듯이 이거 when이다 because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분사 구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충고해 주는 문장이 나오죠. 그쵸? 여기서 이제 충고의 핵심은 stand tall 이라는 표현이죠. stand tall. 그리고 나서 이제 stand tall을 하는 방법이 뭔지, 스탠드 톨 했을 때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겠죠. 선생님이 옵니다. 그쵸? 그 순간 선생님이 다가와서 자 누구누구에게 다가오다 라는 표현 come over to 겠죠. 시제가 과거니까 적절하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꼿꼿하게 서다 스탠드 톨이죠. 됐습니까?
자,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누가,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여기 and가 있을 거고요. 다가왔다. 그리고 뭐 선생님이 만약에 뭐 여자라고 칩시다. 뭐 그녀가 뭐 했다. 그리고 뭐 했다. 다가왔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 이거 she라고 하니까 헷갈린다. 뭐 남자 선생님이 치자. he였다 치자. 선생님이, 자, 여기 and 뒷부분, 그녀에게 꼿꼿이 서라고 말했다 부분 보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죠. 맞습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 할 때 쓰는 구조는 뭡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 tell A to do죠. tell A to do. 됐습니까? 그럼 like Wonder Wom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때는 세 글자로 하면 뭐지만 at that time이지만 줄여서 then 하면 되겠죠. then her teacher가 뭐했다? came over to her 하면 되겠죠. came over to her는 뺐네요. 빼도 상관없으니까 came over and 시제에 맞춰서 told 했다. 누구에게? 지수 대신 her 썼고요. to stand tall. tell A to do 사용됐죠.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하면 되겠죠. Wonder Woman처럼 stand tall 해라. 오케이. 뭐 원더우먼 뭐 여러분들 뭐 요즘 뭐 네 뭐 네, 지나간 옛날만 하니까 그렇죠. 원더우먼 하면 이제 딱 뭐 생각나는 어떤 뭐 자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이런 자세 가장 대표적인 원더우먼의 자세죠. 이런 식의 자세. 원더우먼 하면 떠오르는 뭐 이런 자세. 옛날 원더우먼인데 선생님 어릴 때 뭐 봤던 원더우먼 되게 촌빨 날립니다. 그렇죠. 막 그렇죠? 되게 총빨라요. 머리 보세요, 아저님. 그렇죠? 아줌마 막 미장한 거 갖고 뭐 한 거 같죠. 그렇죠? 어때? 이런 자세가 바로 뭐다? 스탠드 톨이다. 그래서 like Wonder Woman 이란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지수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한 얘기가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뭐가 중요하다? 다음 문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음 문장 논리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적당한가라는 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Okay.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다음 문장 몇 분 동안 우뚝 선 후에 이 말이죠. 몇 분 동안 우뚝 선 후에 뭐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됐습니까? 지수는 더 이상 긴장되지. 더 이상 아니다 할 때 뭐 써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Not anymore. Not any longer. 이건 되겠대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 after 하면 되겠죠. after 다음에 after school 하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after 뒤에 어떤 것 넣으면 될 것 같아요. after 뒤에 어떤 것. 그러면 우뚝 서다 후에야 우뚝 서는 것 후에야 그러니까 여기엔 stand가 어떤 꼬라지가 되겠어? standing tall이겠죠. 됐습니까? after standing tall. 그 다음에 이거 몇 분 동안 동안 3종 테스트 중에 뭐 씁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그러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for a few a few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오겠죠. for a few minutes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시제 과거니까 됐습니까? She, 지수, did not felt nervous anymore. 뭐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네요. 지수 did not feel 참 nervous anymore. 됐습니까? Not anymore. 사용됐죠.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어떤 예를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질 문장은 자, 뭔 예를 막 들고 나면 그 예를 이제 뭐에 일반화 시킨다 해줘. 일반화. 됐습니까? 일반화 시켜서 자, 지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뭐 하는 거?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는 문장이 당연히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아직 안 이어지네요. 됐습니까? 하나 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하게 됐다? 긴장, 하여튼 긴장이 아니고 자신감도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 더 넣었네요. 됐습니까? 스탠드 톨의 두 가지 효과. 스탠드 톨의 두 가지 효과. 뭐 하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뭐 하게 됐다?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감 생겼다가 뭐지?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표현은 일단 C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사용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ecame이라든지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become이나 get 뒤에 어떤 시 넣어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은 자신감인데 어떤 자신감? 그녀가 멋진 발표를 할 것이다. 그녀가 멋진 발표를 할 것이다를 다짜 없어져 버렸죠. 완벽한 문장이 다가 없어지면 주로 뭐가 오나요? 됐습니까? In fact, actually, she was, she became, she got confident. 됐습니까? Confidence 하면 안 돼. Confidence는 명사야. Confident. 그 다음에 나왔죠. That. 됐습니까? That. 그 다음에 여기에 will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누가 얘기합니까? was가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she will이 아니고 she would를 쓰는 거죠. 과거의 미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멋진 발표를 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멋진 발표를 하다? 뭐 give라든지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give 썼나? make 했네요. make a 뭐 good presentation 뭐 이러면 되겠네요. make a great presentation. 됐습니까? 요런 표현은 통째로 익혀놔야 되겠죠. make a presentation, make a presentation. 발표하다? make a presentation. 발표하다라는 동사도 있죠. 발표하다가 뭐예요? present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present를 쓰면 she would present greatly 이래도 되겠죠. 왜 갑자기 great는 greatly로 바뀝니까? present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she would present greatly.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요게 사용돼서 완벽한 문장이 왔다는 얘기 했고요. 여기에 will 쓰면 안 되는 이유 얘가 얘기해준다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make a present라는 표현을 익혀라 라는 얘기 했습니다. make a present는 뭐 여기 great가 있으니까 지금은 great가 명사를 꾸며주려니까 형용사 모습이지만 presentation을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지만 she would present greatly 하고 같은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좋은 거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less nervous 해졌고요. confident 해지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nervous의 반대말이 뭔지도 여기 나오는 거죠. nervous의 반대말? confident죠. 됐습니까? 자신감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 뭐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In fact, actually? In fact, she was confident that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아니야 다를까 일반화 시키는 부분이라 했죠. 이런 그 일반화 시키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설명 얘 지수가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야 라고 자기 혼자 얘기하면 권위가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그래서 권위자 불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이 문장이 왜 여기에 있느냐 라는 걸 여러분 추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 시킬 건데 설명한다는 이겁니다. 예를 들었으니까 시작을 예로 했으니까 예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이 예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일반화 시키는 게 꼭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일반화 시키고 예를 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고 일반화 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글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고 예를 쭉 들었습니다. 뭐 기수가 어떡하지 나 이거 발표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돼 막 이렇게 선생님 와갖고 야 원더맨처럼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생겼어. 근데 일반화 시킵니다. 자 일단 어떤 사람에 의하여 아니 뭐뭐에 따르면 이 말이죠. 뭐뭐에 따르면 뭐 A로 시작하는 그 시작 사용될 거고요. 됐습니까? 우리는 더 자신감이 생겨질 수가 있대요. 그렇죠? 지수처럼.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자 그냥 2분 동안 똑똑히 서 자 이 표현은 뭐뭐 함으로써죠.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뭐뭐 함으로써 많이 얘기해줬는데 뭐뭐 함으로써가 뭡니까? 뭐뭐 함으로써 by doing이라 했죠. m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without doing이었죠.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여기 by doing 있을 거고 이거 뭐고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 전에 before 어떤 것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권위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겠죠. 뭐 famous겠죠. According to Amy Cuddy죠. 그 다음에 여기 쉼표는 뭐 일반적인 쉼표가 아니고 동격이라 했습니다. 동격의 쉼표. Amy Cuddy가 누군데? Famous psychologist. Psychology 아닙니다. 이제 psychologist.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감을 생길 수 있다. We can become, 뭐 we can be confident 하면 되겠죠. 근데 더 자신감이니까 more 같은 비교급 넣으면 되겠네요.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We can be, we can get, we can grow more confident.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니까 뭐다? Just by standing tall이죠. Standing by. Not standing tall. 그 다음에 뭐 2분 동안 숫자 시간 동안이니까 for 2 minutes겠죠. Just by standing tall for 2 minutes.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 전에 라는 표현은 before stressful event 2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Stressful event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걸 어떤 사이콜로지스트가 얘기한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2분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죠? Become more confident 해질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가 좋을까요?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 스탠드 톨 하는 방법이 나올까요? 뭐 뭐더라도 나 지금 조금 열려 있는데요. 지금 이 일반화 시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 얘기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이 말이 이거는 순서에서 중요한 순서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자, 방금 스탠드 톨이 뭘 바꾼 거야? 몸의 자세를 바꾼 거죠. 그쵸? 그니까 just by standing tall for 2 minutes가 뭐 한 거예요? 몸을 바꾼 거죠. 근데 you can become more confident는 뭐가 바뀌는 거야?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마음을 바꾼다라고 했어. 우리가 몸을 바꾼 게 몸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뀐다. 몸을 바꾼 게 이렇게 앉아갖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해놓은 게 몸을 바꾼 거죠. 그랬더니 어떤 감정에서 어떤 감정으로 바뀐다? nervous한 상태에서 confident한 상태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뭐 하고 있어? 일반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일반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연쇄 반응. 뭐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고, 몸의 자세가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마인드가 바뀌니까 뭐가 바뀐다? 비헤이어가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팩트니까 전체 시제는 계속 현재겠죠. 그래서 our bodies가 뭐한다? change 한다. 무엇을? our minds를. 그렇죠? 그리고 and 나오겠죠. and 뭐가 이번에 이제 mind겠죠. our minds가 뭐한다? 이제 바꿀 수 있다니까 can change 하면 되겠죠. can change our behaviors. behavior 했네 그냥 단수로. our bodies change our mind. 연쇄 반응 chain reaction. 뭐 바뀌니까 뭐 바뀌어? body 바뀌니까 mind 바뀌어? mind 바뀌니까 뭐 바뀌어? behavior 바뀌어. 됐습니까? 일반화 뭐 더 이상 할 게 있을까요? 뭐 이 정도면 일반화 다 한 거 같은데요. Our bodies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일반화 시켰고요. 오케이. 자, 이제, 뭐,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싶으면, 이제, 뭐 자신감 갖기를 원하니? 그럼 뭐 해라? 다음 명령문 나오겠죠? 뭐 하세요? 뭐 충고하는 거 나오겠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Do you want to become? 뭐 이렇게 하겠죠? To become, feel confident 하고 있죠? feel 뒤에도 어떤 식의 confidence 쓰면 안 되고요. 명사 울자리에 명사, 형용사 울자리에 형용사, 부사 울자리에 부사 쓸 줄 아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Do you want to feel confidence? 하면 안 돼. feel 어떤, become 어떤, be 어떤 이도. 오케이. 그러면 이러고 싶니? 다음 이어질 문장은 뭐겠어요? stand tall 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stand tall 해라.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다음 이어질 문장은 그래서. 그렇죠. stand tall 하는 뭐를 알려주고 있다 지금부터? 스탠드 톨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됐습니까? How to stand tall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to stand tall.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이죠. 그래서 뭐 해라? 서라고 그랬죠. stand. 그렇죠? stand 하는데 어떻게? 저 누가 어떻게 된 상태로? 양발이 away 된 상태로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stand 해라. Your feet, your feet away. 됐습니까? away, apart 같은 뜻이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 있는 겁니다, 이거. 뭘 하면서 배웠어요? with a 어떤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뭐 팔짱을 낀 채로 문 옆에 서 있었다. with his arms folded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with a 어떤 이것도 뭐 할 때 배웠어요? 분사할 때 배웠죠. 됐습니까? stand 해라. 그래서 뭐 동시동작을 얘기할 때 뭐를 어한 채로 뭐 해라 할 때 쓰는 거죠. stand with your feet apart. 됐습니까? 오케이. apart는 형용사로서 뭐 분리되어 있는 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and 나오겠죠. 그리고
and 계속해서 명령문입니다. 뭐 올려라, 올려라. 그렇죠? 올려라, 올려라. 뭐 raise 하면 되겠네요. raise나 아니면 뭐 put 하면 되겠네요. 두는 거니까 place 해야 되겠고요. place 썼네요. 두어라. 무엇을 두어입니까? your hands겠죠. 양손다. your hands. 어디다가? on your hips. 됐습니까? put A on B죠. put A on B. place A on B. place가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장소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with A 어떤이 사용됐다는 거. 누가 뭐 발이 벌어져 있는 채로 stand 해라. stand with your feet. feet는 복수인 거 아시죠? 양발이죠. feet apart. 양발이 뭐지? 뭐 양말을 잘못 쓴 건가? 막 싹쓴가? 뭐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가 어울릴까? 뭐 계속해서 방법을 좀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아,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Effect of stand tall이죠. Effect of stand tall. stand tall 했을 때 효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가 바뀐다? 저 앞 문장은 바디를 바꾸는 거죠. 이 문장은 마인드가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자신감. 자, 그리고 이 표현은 이과의 주요 문법인 뭐가 사용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가 사용되는 거죠. 그쵸? Not only A,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까지 하다. 됐습니까? 시제는 계속해서 현재일 거고요. 그래서 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you feel, you will feel인가요? You will not only 썼네요. You will not only feel 또 뒤에 뭐 sure, sure 썼네요. sure 대신 쓸 수 있는 게 confident인 거죠. You will not only feel, 자 sure하고 confident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이 문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You will not only feel sure 너 자신에 대한 about yourself겠죠.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자, 여기에 not only 다음에 동사 왔죠? 그쵸? 그러니까 but also 다음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쓸 동사는 뭡니까? 바로 look이죠. 됐습니까? You will not only feel 동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but also look. 그 다음에 look 어떤 하면 되겠네요?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하면 되겠네요. you will not only feel confident about yourself, sure about, certain about, certain, sure, confident, 전부 다 확신이 있는, 자신감이 있는 이런 뜻으로 비슷한 뜻이죠. 전부 다 nervous, anxious, worried의 반대말이고요. 됐습니까?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됐습니까? 뭐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소제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do you think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을 했다 했죠. 첫 문장은 너만 그런 고민 있는 것 같아 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닐 거라고 얘기했죠. chances are that 됐습니까? it is likely that 했네요. it is likely that 써도 돼요. it is likely that many people 이렇게 해도 되고요. many other people are likely to have 이것도 된다 했습니다. It is likely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그 다음에 뭐 many other people are likely be likely to do 된다 했어요. be likely to do가 be likely to do가 be likely to do가 may 하고 비슷한 추측의 조동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sychology. 자, psychology는 학문명이고 단수 취급한다 했는데요. 또 학문명은 관사도 안 씁니다. 어나 더를 절대 쓰면 안 돼요. I study English 이렇게 얘기하죠. I study English, an English도 아니고 I study the English도 안 하죠. 학문명에는 아무것도 안 붙입니다. Is the study of 자, 이 전치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에 대한 연구, 뭐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human mind and behavior. So 원인과 결과 이 자리에 뭐가 오겠니 하면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psychology can help a to도 된다 했죠. 여기에 to 괄호하고 써놓으면 되겠죠. It can help you to find a solution to 했습니다. 뭐뭐에 대한 해결책 a solution to 됐습니까? 전치사 to 여기 전치사 of, study of, solution to study of, solution to your problem.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이 이거인 큰 이유를 서문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roblem, 골칫거리 중에 뭐가 있다? 난 너무 긴장해.
됐습니까? 막 손발에 막 땀이 나고 막 제대로 못해 긴장해갖고 잘할 수 있었는데 망했어. 엄마 아빠 앞에서는 잘했는데 선생님 앞에만 서면 아무 뭐 머릿속이 하얘져 뭐 이런 거죠. It was 5 minutes before Jesus Big. Big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분사구문 첫 등장했죠. Feeling nervous. As Jisoo felt nervous라 했습니다. As she was feeling nervous 했네요. Because she was feeling nervous. Jisoo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앉아서. At that moment, at that time, 그 순간,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a tale to the 썼죠. Like a Wonder Woman.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안 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면,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자, 이거 스탠딩 있죠? 스탠딩, 이거 둘 중 뭘까요? 하면, 이거는 이 스탠딩이 둘 중 뭐인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를 안 내요. 왜 안 낼까? 이 스탠딩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묻는 시험 문제는 안 내요. 왜 안 낼까? 현재 분사로 볼 수도 있고 동명사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면 그건 전부 다 after가 뭐로도 쓰이고 전시사로도 쓰이죠. after school 같은 경우에 전시사죠. 그렇죠? 근데 뭐로도 쓰여요? 예? 접속사로도 쓰이죠.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죠. 그 말은 뭐냐? 자, 얘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얘가 동명사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동명사로 보면 얘는 after school 같은 거야. 언제 방과 후에, 언제 2분 동안 선 후에. 그러면 얘는 그때는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얘는 동명사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2분 동안 서 능 스탠딩 톨 하는 것 후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배웠냐면 분사구문이라고 배웠죠. 그쵸? 그러면 얘를 또 뭐로 바꿔야 되냐? After she was standing tall for 2 minutes로 봐도 돼요. 그러면 뭐가 살아남아 있는 접속사가 살아남아 있는 친절 버전의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자, 이 문장 여러분들 어차피 이 과에서 뭐 배웠어? 분사구문 배웠잖아. 그럼 분사구문 배웠으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해도 표현되어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Jisoo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after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선후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거 한다고 하고 나서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는지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나서 뭐 standing for a few minutes 했는지 좀 밝혀주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친절 버전의 분사구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얘를 동명사로 봐도 된다. 왜? 뭐처럼 쓰였다 생각하면 되니까 after school처럼 쓰였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친절 버전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된다. 만약 이게 생략됐다면 이건 분사죠. 이게 생략 안 됐고 이걸 안만기로 봤자 이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전치사인 거죠. 됐습니까? 동명사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뭐 이렇게 봐도 됐고 저렇게 봐도 됩니다. 이거를 동명사로 봐도 되고 현재 문사로 봐서 분사구문으로 봐도 됩니다. 뭐 분사구문 바로 위에 있던 6번 문장, 8번 문장 연달아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생략해도 의미가 통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스탠딩 톨의 두 가지 효과 됐습니까? 한 다음에 첫 번째 효과 Jisoo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고 긴장 nervous의 반대말 등장시키죠. Confident 해졌다. In fact, she was confident.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뭐 할 것이라는 이게 종속절인데 왜 종속절이라고 하느냐? 이 명사절은 아니에요. 명사절이라면 얘가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되는데 she was confident it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만큼 이란 뜻입니다. 뭐뭐 할 만큼. 그래서 그녀가 뭐 하게 됐는데 confident 하게 됐는데 뭐 할 것이라고 she would make. 저는 make a presentation 통째로 알아두려 했습니다. make a presentation, make a decision.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결정하다, make a decision, make a presentation. 그리고 다른 표현은 she would present greatly, 멋지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CJ일지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will 쓰면 안 된다를 이렇게 초록색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will은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덩어리냐면 사실은 요렇게 또 하나의 뭐 덩어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했고 예를 들었고요. 됐습니까?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10번 12번의 한 묶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번 12번 문장은 자신의 하는 말에 근거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 해결하는 문장 12, 13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구체적인 방법 제시죠. 방법 제시.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의 일반화 위에는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일반화 시킨 다음에 이런 예를 봤잖아. 이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어디에나 적용한 일반화라는 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말로 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작이 이런 고민거리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게요 했으니까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 그래서 이제 뭐 일반화 할 때는 이렇게 권위자를 내세운다 했죠. According to Amy Cuddy, 이 쉼표는 일반적인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라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다? Who is를 넣어도 되겠죠. 이 who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라고 그러죠.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자, 뭐뭐뭐 함으로써 by doing이라고 해서 by doing.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before stressful event.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일반화 계속합니다. 뭐 연쇄 반응 body가 change our minds 하고 minds가 can change our behavior 할 수 있다. 연쇄 반응 몸의 자세가 바뀌면 마음가짐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면 어떤 좋은 긍정적인 positive behavior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behavior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위에 예로 들면 뭡니까? 어떤 행동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이게 great 같이 긍정적인 단어가 늘었으니까 이게 이 behavior가 negative behavior인가요? positive behavior야? positive한 behavior죠. 긍정적인 어떤 결과. 이게 결과인 거죠. 결과. 됐습니까? 행동이 결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첫째 질문이 아까 뭐였으니까 How do I become less nervous에 대한 방법. How to,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소제목을 만약에 단다 그러면 How to become less nervous에 대한 얘기 또는 How to become confident에 대한 대답이 두 문장인 거죠. 방법을 얘기합니다.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또는 Do you want to feel less nervous?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Confident, sure. Confident하고 같은 통 안에 들어있는 거고 Confident, sure, certain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Nervous하고 같은 통에 있는 Anxious, worried, concerned 이런 것도 있었어요.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그래서 명령문으로서 충고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방법 얘기할 때 뭐 하십시오. 뭐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 뭐 하세요. 뭐 가방 뭐 종이로 가방 만드는 방법 뭐 하세요. 뭐 how to에 대해서 명령문으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how to feel confident니까 명령문이 쭉 나오는 거죠. Stand era. 자, with a 어떤 나왔습니다. With a 어떤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뭐 해라. With your feet apart, away. 됐습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Okay, away는 좀 너무 먼 느낌이다. 살짝 떼서 apart and place가 put하고 같은 동사로 쓰였다 했습니다. Put your hands on your hips 이런 방법을 하면 이게 뭐가 바뀐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바꾸란 얘기인 거야. 뭘 바꾸라? 바디를 바꾸라. 마인드를 바꾸라. 비헤이비어를 바꾸라. 여기 바디를 바꾼 거죠. 그쵸? 바디를 바꿨더니 뭐가 바뀌고 있어? Feel confident 하고 있죠. 마인드가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마인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신감이 있어 보일 거다. 됐습니까? 뭐 behavior가 바꾼 거 말고 결론적으로 뭐 make a great presentation 했겠어? 못 했겠어? 했겠죠. 됐습니까? 그 make a great presentation 한 게 뭐에 변화? behavior. 망할 수 있었는데. 됐습니까? 흥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부분.
뭐 답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답을 보고 생각하지 말고 안 보고 생각해 봅니다. 자, 제목이 뭐였습니까? 누가 대답을 준대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에 사이콜로지였죠. 됐습니까? 사이콜로지스트도 아니고요. 사이콜로지가 answers 해준다. 여러분들의 questions, problems 뭐 비슷한 어휘죠. 고민거리에. 됐습니까? 첫 문장은 너만 그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니죠. 그래서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완벽한 문장이 that you have a unique problem? An umbrella지만 a unique 물론 여기에 a나 or를 쓰든 or를 쓰든 여기에 or를 써야 되는 이유는 problem 때문에 온 거야. unique 때문에 or를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거를 선택하라는 건 이걸 절대로 you라고 해서 모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닐걸? 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같은 고민거리 갖고 있을걸? 이라고 추측하는 바로 뭐? Chances are that이죠.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different same problem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unique 그러니까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이란 말은 너의 problem이 유니크하다, 유니크하지 않다? 유니크하지 않고 유니크의 반대말은 뭡니까? 커먼이죠. 그렇죠? 또는 유주얼이죠. 또는 제너럴이죠. 됐습니까? 흔한이란 어휘죠. 반대말은 유니크의 반대말 커먼 프로블럼. 그러니까 I think that your problem is common 이 말입니다.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이 또 다른 표현이 뭐다? I think that you have a common problem, usual problem, general problem. 흔한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same하고 unique하고 뭡니까 또?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말은 아니지만 반대적인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에 반대말이라고 하지 않고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갖고 있으면 유일한 독특한 것은 아닌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관계 보면 뭐 nervous, confident, 반대말 관계다 이런 것들 그런 어휘들도 챙기셔야 돼요. 이거에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콜로지의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가 이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표현 사이콜로지 the study of라 했습니다. 얘는 뭐 안 해놨지만 알아두세요. 뭐를 연구하는 study of the human minds and behavior. mind인가 minds인가 헷갈리네. minds 해도 되고 mind 해도 될 것 같은데 mind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디 갔어? 마인드 단수 그냥 썼네요. 단수 써서 한 거 씁니다. mind and behavior. So psychology can help you find to find what? A question의 반대말이죠. solution to your problem. 뭐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to 한다 했습니다. isn't psychology 되시죠. psychology can help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뭐 선생님 대충 써도 뭐 확인해서 뭐 프로블럼 좀 잘 써드려야 되나요? 프로블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다시 나왔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서문이었습니다. 프리페이스 부분 도입부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심리학이 골칫거리 해결해 줄 수 있어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칫거리에 예를 들고 그걸 해결하는 식으로 그 다음 또 소제목으로 골칫거리 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을 예로 들고 일반화시키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오케이. 어차피 여기 일반 동사 쓸 거니까 How do I become get 둘 다 되죠. 왜냐하면 become 뒤에 어떤 시나 get 뒤에 어떤 시나 똑같으니까 How do I become get less nervous죠. 근데 이제 여기에 nervous가 아니고 만약에 confident가 와있다 그러면 그때는 more confident로 답이 바뀌겠죠. 됐습니까? confident하고 nervous하고 서로 반대말 관계 뭐 이거 sure 이런 것도 있죠. certain 됐습니까? how do I get become more 아니 less nervous 덜 긴장할 수 있을까? nervous가 온다면 여기는 more가 아니고
less고요. confident나 sure나 certain이 오고 싶으면 그때 more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it was a 5 minutes. 다음에 어떤 것전에니까 이건 안 됩니다. 됐습니까? before Jesus big presentation이었죠. presentation 누구들 앞에서니까 in front of the whole class 반 전체 앞에서 big present 하기 5분 전이었어. 그래서 it을 보고는 아이고 가주어가 아니고 비인칭 주어죠. 그 big은 뭐 같은 뜻이다? important 하고 같은 뜻이죠. big이 large 하고 같은 뜻이 아닙니다. Jesus important presentation.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좀 긴장하면서 어찌 스터디 했어? 어떤 스터디 했어? 어찌죠, 어찌. 그래서 feeling confident는 아니겠죠. feeling nervous. feeling anxious, feeling worried. Jesus was 어찌 studying? carefully하게 studying 하는 중이었어. on notes, 어디에 앉아서? in a chair. 그래서 여기에 밑줄 쳐놨죠. 밑줄 친 부분의 친절 버전은 as, because, 뭐 이런 것들. as, 지수, 시제, 뭐 이제 동사 쓸 차례인데 쳐다봐야 되겠죠. 여기 뭐네? was네? 그러면 felt, nervous 하면 되겠죠. As Jesus was feeling 해도 되고요. Was feeling nervous 또는 as Jesus felt nervous. As Jesus was feeling nervous. Was feeling도 됩니다. 또 이것도 was feeling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s Jesus was feeling nervous. As Jesus felt nervous. Jesus was carefully studying. 근데 뭐 계속 진행형 쓰는 건 좀 어색해요. 됐습니까? As Jesus felt nervous, as Jesus was feeling nervous, she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a chair. 선생님의 도움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뭐, then, at that moment, at that time, her teacher came over and 와서, 그 지수 보고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한 거죠. 시제가 과거니까 told 해준 거죠. 지수에게, her는 지수에게 막 지수에게 갔고요. tell A to 두죠. to stand tall. 여기 to 썼는데 또 to stand 고르지 마시고 to stand는 아니니까 stand tall이죠. stand tall. like one woman.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의 변화를 일으킨 겁니까? body의 change를 하라고 한 거죠. body change 했다. 됐습니까? body change 했으니까 이제 뭐가 일어난 거? mind change 하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she stood tall 또 되고 본문에 있는 대로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for a few minutes. Jesus did not feel nervous 더 이상 아니다 할 차례죠. 그래서 not any more죠. Jesus did not feel nervous, didn't feel nervous anymore.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Jesus did not feel, didn't feel nervous anymor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저 사실은 이런 일도 일어났어 할 차례죠. 그래서 뭐? In fact죠. In fact, actually, She was 어떤 상태? She was confident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that은 또 뭐 할래다가 놔뒀습니다. 이거 was이냐 that이냐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was은 못 옵니다. That she 시제일치 할 줄 아냐 말이죠.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She would present greatly. In fact, she was confident that she would present greatly.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여기까지가 이제 뭐의 변화? 마인드도 변화할 것 같은, 아니 참, 비헤이비어도 변화할 것 같은 것까지 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he was confident가 뭐의 변화를 일어난 겁니까?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죠, 이 부분이. She was confident 이 부분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did not feel nervous anymore도 마찬가지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죠. 그래서 뭐 했더니 stand tall이라는 body의 변화를 줬더니 she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마인드의 변화 첫 번째 두 번째 she was confident도 마인드의 변화 그 다음에 뭐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behavior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뭐 코딩이죠 뭐 According to Amy Cuddy, 동격의 심표, a famous psychology 하면 안 되겠죠. psychology를 연구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psychologist죠. psychologist. We can become, 뭐 여기서는 자유입니다. You can become less 썼다. You can become less nervous 거고요. You can become more confident 해도 되겠지만 more confidence는 고르지 마세요 됐습니까? 동그라미 한 것끼리 연결해도 말되고 세모 한 것끼리 연결해도 말된다 됐습니까? You can become less nervous You can become more confident 본문은 more confident일 것 같네요 You can become more confident You can become less nervous 그 다음에 스탠드 톨 함으로써 2분 동안 스탠드 톨 함으로써죠 2분 동안 스탠드 톨 함으로써 단지 2분만 스탠드 톨 just by doing 이라 했죠 just by standing tall for 2 minutes before 어떤 사건 전에 stressful event 였죠 stressful event before a stressful event According to 어떤 famous psychologist You can become more confident You can become less nervous Just by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Before stressful event 됐습니까? 일반화 한 번 더 시킵니다 그렇죠 stand tall 하라는 게 뭐 하는 거? Less nervous More confident 해주는 방법이니까 뭐 누가 our 여기에 changes가 아닌 걸로 봐서 여기 안만기라면서 대의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ody가 아니고 bodies죠 our bodies가 뭐 해준다? change 해준다 무엇을? our minds를 연쇄 반응이니까 end겠어? but겠어? 당연히 end죠 그리고 our minds가 can change our behavior 됐습니까? 자, behavior 요 스펠링은 미국식 스펠링인데 뭐 참고로 영국식 스펠링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behavior란 뜻이에요. 미국식 스펠링과 영국식 스펠링입니다. 뭐 컬러도 이래요. 컬러도 뭐 여러분들 이런 컬러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영국식 스펠링 컬러입니다. 됐습니까? 뭐 참고로 알아. 이거 뭐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미국식과 영국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첫 질문에 대한 아까 나왔던 질문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에 대한 대답을 주는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Do you want to feel 뭐 긴장하고 싶니는 아니겠죠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feel 뒤에 어떤 시 명사 쓰지 마시고요 긴장하고 싶니는 아니겠죠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또는 뭐 Do you want to feel less nervous? 덜 긴장하고 싶니?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는 왜 했냐 여러분들 이 과의 제목이 예 이 과의 주요 문법이 분사구문이니까 계속 분사구문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자 지금부터 뭡니까 뭐 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막 뭐 아 이 과는 ing 선택하면 돼 막 이러고 있으면 막 조집니다 스탠드죠 이번에 스탠드 더 스탠드 톨하는 방법이 톨 쓰면 안 됩니다. 계속 스탠드 뒤에 톨 쓰다가 여기 톨 쓰면 이상하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한 채로니까 여기다 전체 뭐 with your feet apart 됐습니까?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여기 A가 your feet이죠. Your feet이 apart 된 채로 stand with your feet apart. 그리고 and 뭐 해라 두어란데 뭐 P로 시작하는 거 뭐 해도 되고 뭐 put 써도 된다 했죠 본문엔 place고요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put A on B겠죠 A를 B 위에 올려놓다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됐습니까? 자 뭐를 변화시키려고 한 겁니까? body를 변화시키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change 될 거다. 마인드가 변하는 거 이제 그 다음 문장 이어져야죠. 자연스럽게. 됐습니까?
You will. You will. 여기 동사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not only죠. You will not only feel. Not only 동사 나왔어요. 병렬 구조에서 동사면 동사라 했죠.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그 다음에 but also는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다. Not only A but B도 되고요. Not only A but also B도 된다 했습니다. But also 아까 전에 다시 봐야죠. 병렬 구조에서 동사 왔으니까 여기도 동사 와야죠.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confident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너 어때 보이는데? Confident죠 뭐. Confident to other people. Another 뒤에는 복수명사 못 온다 했죠.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됐습니까? Okay.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confident about.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는 표현 했죠. Not only A but also B 알아두시고요. 자, 위 문장의 다른 표현 방법은 그거 쓰란 말이에요. Not only A, but also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ou will look. 어떤? Confident죠, 또. 너는 또. You will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여기다 이걸 안 했네,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You will feel confident to other people as well as 아까 B 자리에 동사 왔으니까 또 A 자리에 동사죠. Feel sure about yourself. 그러니까 You will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as well as feel sure about yourself. 됐습니까? 그래서 sure는 같은 말은 뭐? Confident 하고 아까 말로 얘기했는데 certain, 확신하는 이란 뜻이죠. You will feel confident about yourself. You will feel certain about yourself. 됐습니까? 자, certain은 미리 예방접종 좀 해드리면요. 자, certain 같은 녀석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냐면 certain은 자, certain 형용사죠. 어쨌든 형용사 쓰는 법 몇 가지? 두 가지죠. 명사를 꾸며주거나 동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명사를 꾸며줄 때 한정적으로 쓰인다 했어요. 어떤 것, happy boy 할 때 happy는 한정적이다. 명사를 꾸며준다. He is happy 할 때는 한정적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서술적이라 했습니다. 자, certain 같은 단어. 자, certain kinds of fish can be dangerous to people. People 이상했었네? 자, certain kinds of fish can be dangerous to people.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럼, are you certain? 너 확신하냐? 이 뜻이죠. 자, is certain이 하는 일은 kind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is certain은 비동사랑 동사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한정적으로 사용됐다 했고 이런 걸 보고 서술적으로 사용됐다 했는데 certain의 특징은 뭐냐? 이런 식으로 사용됐을 때의 certain의 뜻과 이런 식으로 사용됐을 때의 certain의 뜻이 다릅니다. happy는 항상 행복한이잖아. 그쵸? happy가 뭐 happy boy 할 때 happy의 뜻하고 he is happy 할 때 happy의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certain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certain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 특정한 됐습니까? 특정 종류의 물고기들이 사람들에게 뭐를 끼칠 수 있다? 해를 끼칠 수 있다. 됐습니까? 어떤 특정한 누구들이 모든 게 아니고 특정한 누구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certain의 뜻은 뭐? 얘는 sure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란 말이죠. 얘 뜻은 됐습니까? 그래서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확신하는 종류가 아니죠. 특정한 종류죠. 특정한 종류.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단어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뭐, 민도 그렇죠. 민도 뜻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이와 같이 자세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certain에 대해서. 지금은 동사 뒤에 사용되고 있죠? 동사 뒤에 사용됐으니까, are you certain 할 때 그 certain하고 똑같이, 확신하냐? 이 뜻이니까, feel certain. 확신을 느낀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소제목으로 넘어가네요. 뭐, 선생님이 여기에 할 때 좀 길어진 이유가, 뭐, 서문하고 잠깐 쉬고, 자, 좀 이렇게 정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뭐, 서문하고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 단위별로 갑니다, 이제. 먼저 내용 파악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내 기분이 나아지게 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누가 내 기분 좋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내 기분 나아질 수 누가 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니라고 물었는데 내가 네 기분 나아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럴 수 있죠.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거 의문문인데 뭐가 모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기분 나아지게 만들어주다 할 때 make란 동사 쓸 수 있겠죠. 근데 make는 make 한 다음에 목적어 온 다음에 목적어 뒤에 오는 동작을 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help 썼네요. who can help 누구를? me겠죠. who can help me 했으니까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to feel이나 to be 해도 되고 동사 원형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feel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to feel 해도 된다. Who can help me feel better? Who can help me to feel better?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기분 좋아, 아까는 어떻게 하면 긴장을 안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될까라는 소제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몸이 바뀌면 이렇게 돼가지고, 마인드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자, 핵심은 누구입니다, 누구. 누가 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기분 좋아지게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 기분 좋게 해줄 사람 누굴까? 오케이. 시작. 자, 아까처럼 또 예를 들고 있네요. 됐습니까? 예를 들고, 그럼 예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봐, 이런 일이 생겼잖아. 이 속에 숨어 있는 게 뭐야? 일반화 시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쵸? 뭐, 누구한테 뭐, 누구, 뭐, 기분 안 좋을 때는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랑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봅시다. 태호가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태호는 전문적인 농구가 되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뭐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내용이 딱 보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렇죠? 근데 절대 버르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말란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언제 되고 싶어 하니?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절대로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졸업하다는 통째로 익혀두라 했죠? 뭐뭐를 졸업하다? graduate from 해야 됩니다. graduate from. graduate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visit 같은 애란 말이야? go 같은 애란 말이야? go 같은 애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전문적인 농부 되는 뭐 그 다음 문장은 간단합니다. 태호는 원한다. 무엇을? 전문적인 농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이거. 여기다 will want 뭐 원할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 되겠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when 써도 되는데 as 써도 되는 거 여기 when 나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when도 되고 as도 되고 when he 뭐 태우 나와야 되는데 he 했네요. when he 왜 he가 나왔을까? when he will graduate 안 된다 했어. 그렇다고 graduate도 안 돼.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그랬어? 그래서 graduate에 뭐 붙어 있어야죠. graduate from high school 언제 next year next year 하겠죠. 됐습니까? when 태우 graduate from school next year 태호 이제 나오네요. 태호가 뭐 한다? want to 한다. to be a professional farmer 하면 되겠죠.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됐습니까? 오케이. graduate의 형태가 이 형태인 이유 이런 거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전문적인 농부가 되고 싶은 꿈을 꾸는 사람은 흔하진 않죠. 선생님 봤을 때는 뭐 전망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래 됐습니까? 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뭐 너 커서 뭐 될래? 농부 될 건데요? 이런 친구 잘 없죠. 그러니까 태호가
고등학교를 곧 졸업하면 이제 20살이 될 건데 뭐가 되고 싶어 하냐. 흔치 않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다들 대학교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려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려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렇죠? 불안하니까 feel good 하겠어. feel bad 하겠어. feel bad 하겠죠. 기분 별로 안 좋겠죠. 막 고민되고, 하, 잘 될까? 뭐 이런 고민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이래요. 첫 문장이 이러니까 태우가 다음 이어진 문장,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뭐 엄마 아빠는 당연히 얘가 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대학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했다?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단 거죠. 됐습니까? 자,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해 본 적이 없어. 무슨 시제 써야 될 거야? 딱 봐도. 딱 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as plus pp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However, he has never. 이거 쓰면 될까요? He has never. 그 다음에 뭐 말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told 썼네요. told. He has never told.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ever가 있으니까 not이 있으니까 anyone 써야 되겠죠. anyone about it. 됐습니까? tell A about B 썼네요. A에게 B에 대한 얘기하다.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오케이. 여기 썸 아닌 이유는 당연하죠. 여기 썸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누가 설명해 줍니까? 그쵸? not이 있잖아요.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someone 쓰면 안 되겠죠. anyone 써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쓰인 거죠.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법이죠. 한 번도 told 해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이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장래 희망에 대해서. 장래 희망 뭐 될 거라고. 뭐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프로페셔널 파머가 비컴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부끄러운 건 아닌데, 부끄러워서 안 한 건 아니겠죠. 뭐 이게 뭐 부끄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흔치 않은 거니까 확신이 없고. 그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니까 이제 지금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기 전 상황인 거야 지금. 그쵸? 아무한테 얘기도 못했어. 막 고민이 있어. 그쵸? 근데 아무한테 얘기 못하니까 막 어때? 막 고민 있으면 딱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뭐 친구랑 나 뭐 이런 고민 어떡할까 얘기하면 좀 풀리는데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친구나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까 막 친구한테 얘기하면 왜? 미쳤어? 뭐 이런 얘기 들 것 같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이 새끼가 미쳤나 공부해야 돼?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한테 얘기 못한 거야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because를 여기다 붙일 수 있죠. 왜 말 못했다. 못할까. 이해를 못해줄까봐. 됐습니까? 시제는 현재죠. 뭐뭐에 뭐뭐 걱정한다. 자, 어떤 것을 걱정하면 be worried about이란 전치사 쓰고 어떤 것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있냐면 누가 뭐 한다가 나오고 있죠. 누가 뭐 한다. 그렇죠? 누가 뭐 한다? 그의 부모님 또는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에 대해서. 그럼 다를 걱정하니까 about 대신에 그 녀석이 있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He is worried about that. His parents or friends겠죠. His friends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의아하지 못할까봐 무슨 시제로 이해 못할까봐. 그렇죠? 됐습니까? will not understand. 됐습니까? 현재 걱정하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됐습니까? 선생님, 여기 뭐 버리장머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벽한 문장이잖아. 대시야, 대.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거잖아. 부사들이 아니에요. 시간, when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why에 대한 대답도 아닙니다. 무엇을 걱정하니? 됐습니까? 명사절이죠. 명사절. 명사절에 당당하게 위를 써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그 다음에 뭐 혼자서 뭐 버스 타고 놀러 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야 됩니다. He's worried that he is worried that his parents or his friends will not understand.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답답한 마음에 버스 탔다 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태호는 뭐 했다? 하루 동안 기차여행을 혼자서 뭐 혼자 이거 두 단어로 해도 되고 한 단어로 해도 되죠. 됐습니까? 혼자
그 다음에 뭐 여행하다 단순 표현 여행하다 take a trip이죠 take a trip take 쓰는 표현이죠 make up 이런 거 통째로 외워야 돼 make up presentation take a trip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덩어리 부사죠 부사 그쵸 어 이거 이과의 주요문법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보입니까 이게 부사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 정리하다 그의 마음을 정리하다 이 표현은 뭡니까 clear his mind죠 clear his mind 됐습니까 결정했다 시제 과거일 거고 그쵸 결정했다 태호가 결정했다 하루 동안 여행하는 것 여기에 분명히 decide가 과거 시제로 써 있을 건데 decide는 누구처럼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이죠 됐습니까 want처럼 행동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anting to clear his mind겠죠 wanting to clear his mind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다시피 뭡니까 분사구문이 사용되고 있죠 wanting to clear his mind 태호가 뭐 했다 decided 했다 무엇을 to take a bus trip 하면 될 것 같은데요 a day trip이네요 day trip To take a day trip. 하루 여행하다. To take a day trip. 오케이.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서 라는 표현을 보면 될 텐데 기차 타고서는 뭐 두 단으로 해도 되고 세 단으로 해도 되는데 얘는 뭐 칸수를 보호하니까 세 단으로 했네요. 됐습니까? On a train. By train 해도 되죠. By train, on a train. 기차 타고 on a train, by train. To take a day trip, on a train, by train. 그 다음에 두 단인 거 보니까 뭡니까? 태호 남자죠. 그래서 뭐? by himself겠죠. alone. wanting to clear his mind. 뭐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 그쵸? 이 문장 보고 나는 동안 뭐 왜 하루 혼자 여행하기로 했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왜? 라는 질문이라고? 부사절인데 분사구문 할 수 있겠네. 근데 사실은 이 표현 있잖아요. 이거 없어도 돼. 없어도 똑같은 의미 전달할 수 있어. 그쵸? 자 이거 투부정서의 무슨 용법이라고 볼 수 있어? 그쵸? To clear his mind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뭔가 뭐 꼭 뭐 이렇게 원팅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쵸? 그의 마음 정리하려고 태호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원래 문장으로 복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 해석이 다 있으니까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뻔하게 여기에 because나 as가 올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없어졌던 태호 he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데 얘 쳐다보면 되겠죠 because he wanted 하면 되겠죠 because 태호 wanted to clear his mind he decided to take a day trip on a train by himself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기로 결정했니? clear his mind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칼질 두 번 한 거죠 because하고 태호가 날라가 버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take a day trip 기차 타고 하루 여행 이렇게 통째로 해도 take a day trip by train on a train alone 자 이제 뭐 기차 타고 여행 혼자 가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나올 내용은 기차 타고 혼자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이 나와야 되겠죠 뭔 일이 생겼는지 그쵸? 뭐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그쵸?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나오죠 그쵸? 그동안 아무한테도 얘기했죠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그쵸? 임금님께는 당당하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됐습니까? 털어놓는 거죠 근데 자 의외죠 고민거리를 누구한테 털어놓으라고 할 것 같은데 친한 사람이나 가족한테 털어놓으라고 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정반대죠 됐습니까 뭐 기차 위에서 할 때 뭐 그 기차죠 아까 얘기했던 그 기차 기차에서 그는 뭐 여기 말했다 나왔으니까 어떤 동사 어떤 말했다 써야 될지 뒤를 봐야 되겠죠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뭐뭐에 대해서 말했다니까 tell a about b겠죠 뭐 됐습니까 시제 과거니까 told A about B 그 다음에 이제 그 A가 좀 기네요 그쵸? 완전히 낯선 사람은 낯선 사람인데 어떤 낯선 사람? 그의 옆에 앉아있는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에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를 다짜 떼버리고 앉아 있는 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앉아 있다 안 해도 되고요. 그의 옆에 있는 해도 되겠죠. 전치사 구로 해도 되고 동사를 어떻게 쪼물딱 쪼물딱 해서 어울리게 바꿔도 됩니다. 뭐 길이가 그래서 on the train 하겠죠. in the train 아니고 on the train. he told 겠죠. he told 누구에게 a completely strange man 이래도 되는데 뭐라고 했을까. complete 썼네요. stranger 겠네. 그러면 stranger가 명사니까 어떤 stranger? completely 못 쓰는 이유?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떤 낯선 사람? complete stranger 에게 he told a complete stranger 됐습니까? about sitting 넣었네. sitting 없어도 되는데 sitting beside him 이겠죠. sitting beside him 뭐 얘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누워 있겠습니까? 옆에? 서 있을게. 서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기 힘들겠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내용 전달 안 되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거 썼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다 이런 거 미리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것도 분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거 배운 거 알죠? 그쵸? 근데 분사는 분사인데 분사 구문이라고 안 그랬어. 무슨 역할 하는 분사? 뭐 무슨 시 역할? 어떤 시 역할 하는데 여기에 이제 ing형이 올 거냐 pp형이 올 거냐 고민해 봐야 되는데 뭐 스트레인저가 sit을 해요 sit을 당해요 당연히 sit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pp형이 오면 안 되고 ing형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근데 about his proble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on the train he told Theo told a complete stranger. completely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어떤 명사죠. 어떤 스트레인저 명사니까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뭐겠어요? 이랬더니 기분 좋아졌다? 그쵸? 뭐 이런 거 나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뭐 계속해서 태우에게 일어난 일 일단 얘가 뭐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됐습니까? 이런 행동을 했더니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문장이 다음에 당연히 오는 거죠. 이건 지금 얘기한 건 다 국어야. 영어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왜 이 순서가 돼야 되는지를 고등학교 때 중요하게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아, 이 얘기 나오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한 행동이 어때요? 노멀하고 커먼한 행동은 아니죠. 아 내가 왜 그랬지? 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왜 얘기했을까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은 뭐 때문에 넣은 거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쵸? 그는 뭘 알 수 없었다. 그거를 알 수 없었단 말이죠. 그거를 알 수 없었다.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자 이거 쌍따옴표로 처리해볼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과거 시제 왜 그랬지? 라고 직접 물으면 Why did I do that?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그쵸? Why did I do that은 무슨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이죠. 그쵸? 근데 직접 의문문이 요렇게 되려면 무슨 의문문 돼야 돼? 간접 의문문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문법적인 게 숨어있네요. 됐습니까? 그는 알 수가 없었다. 뭐를? 왜 그가 그런 짓을 했는지. He didn't He had no idea 썼네. 아 이거 썼네요. He had no idea 이거 썼네요. He had no idea. 그 다음에 Why did he do that 하면 안 돼. do so라든지 읽으면 안 돼. did가 저 뒤에 있는 두랑 합쳐서 he did so did it 이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 did he do 이렇게 하면 안 돼. 됐습니까? why did he do it? he had no idea why did he do i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did하고 do하고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오겠어? did 사라지고 do가 did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why did he do why he did it? 그리고 did it은 대동사죠. 그렇죠? 그럼 왜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why he told a complete stranger about his problem 대신 왔죠. 얘 뭐 대신 왔다고? why he told a complete stranger about his problem 대신 왔습니다. 대동사죠. 됐습니까? 뭐 이거 대신에 he didn't know 해도 뭐 같은 뜻입니다. he didn't know why he did it. he had no idea why he did it.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이제 하나 그냥 슬쩍 끼워놨고요. 이제 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아까 바디의 어떤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인드의 변화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자 뭐 훨씬 보이네. 훨씬 그렇죠. 훨씬 더 눌러야 된다. 눌러졌네.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다. 됐습니까? 언제 그가 무슨 시제 내렸을 때 과거 시제 기차를 내렸을 때 내리다 get off죠. 시제 과거로 처리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언제 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절 버전으로 표현해도 되고 이과의 주요 문법인 뭐로 표현해도 돼? 분사구문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However, he felt much better. 하겠죠. He felt much better. 그 다음에 뭐 이거 있을 거고 뭐 길게 표현했네요. 친절하게 표현했네요. When he got off the train.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여기에 felt much better 한 사람하고 got off the train 한 놈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그쵸? 얘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여기다 두고 싶으면 여기다 심표하시고요. He felt much better getting off the train. 이렇게 분사구문 처리할 수 있죠. 분사구문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절이었기 때문에?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however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런 자리에 막 끼어 들어가는 문장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여기는 안 들어가겠다. He felt however 뭐 이런 식으로 심표 놓고 이렇게 심표 놓고 however 끼어 놓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however는 여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됐습니까? He however fel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 훨씬 보이고요. 됐습니까? 뭐 했을 때 보니까 지금 분사구문 안 했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니까 뭐 아까 however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니까 요거를 요렇게 분사구문 처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getting off the train 심표 however he felt much better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시간이 조금 더 됩니다. 자 어찌죠 어찌 정말 이상하게도 자 이제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반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화. 여기서부터 일반화. 얘를 쭉 들었어요. 뭐 저 고민거리 있는데 완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기분 훨씬 나아졌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야. 그 다음에 일반화 시작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 우리가 누구 같은 짓을 한다? 태호 같은 짓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화의 시작입니다. 헤이, 그래서 우리는 어찌 자주 누구한테 스트레인저에게 말한다. 뭐 누구누구에게 뭐뭇에 대해서 말하니까 tell A about B 또 나오겠고요. like 태오 붙어있겠죠. 됐습니까? 자 strangely enough죠. 이런 표현 strangely enough가 이런 뜻입니다. strangely enough 됐습니까? 정말 이상하게도 strangely enough 이거 빼놓고 A, B, C, D, E 중에 어디다 넣겠니?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도는 이 문장 우리가 자주 태호처럼 우리의 고민을 낯선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거 앞에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됐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짓 한다잖아. 이상하게 우리도 이런 짓 한다. 이상하게가 들어가면 우리도 그런 짓 하네 라는 말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often 들어갈 거고 we often 지금부터는 fact니까 지금까지 과거였습니다. 태호가 지나고 온 거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일반화니까 fact를 얘기해야 되니까 무슨 시제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시제로 변환되죠. we often tell 뭐 이러면 되겠죠. we often tell whom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like just like 했네요. just like 태호 됐습니까? 딱 태호랑 똑같이 됐습니까? 그래서 고민거리를 누구한테 intimate하고 friendly하고 close한 사람이 아니고 stranger한테 자주 얘기하고 난다.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이러한 행동 속에 숨어있는 그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뭐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 그 다음 이어져야 되겠죠? 오케이. strangely enough 했습니다. strange enough 아니야. 어찌 써야 됩니다. 그리고 enough가 enough money일 때는 형용사죠. 근데 지금은 어찌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사일 땐 뒤로 빠진다 했습니다. fast enough 하듯이 충분히 빠르게
충분히 이상하게. 됐습니까? 근데 매우 이상하게도 이런 뜻입니다. 아 참, 그 다음에 내용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랬던 이유를 설명하는 일반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평가받거나, 이 평가받거나 아까 친구나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이 새끼 어, 공부해서 대학 갈 생각 안 하고 야 너 정말 그런 거 하려고가 평가받는 거죠. 그쵸? 평가받고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막 그 사람 뭐 버스 내렸는데 갑자기 막 다음 정거장 내려가고 막 쫓아와가지고 야 이 친구야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할 필요 할 걱정이 없잖아. 됐습니까? 그 사람이 뭐 없이 들어줄 것이다. 나를 재단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 생각에 대해서, 네 생각에 뭐 에? 그 좋은 생각이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잘 들어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 없는 거네 이거. 그렇죠? 할 필요 없다 표현 나오죠. 불필요 표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여기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누가 우리가 평가받거나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 이거 문장이네 또. 그렇죠? 우리가 라는 말이 여기 넣어도 되겠죠. 우리가 그 평가받거나 또는 우리가 평가하는 거야 평가받는 거야. 평가 받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야. 목격 당하는 거야. 우리 자 이거는 뭐다 뭐로 표현돼 있을 거고 수동의 형태에 맞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능동으로 돼 있겠죠. 됐습니까? 자 평가하다라는 말은 분명히 배웠어요. 평가하다가 뭐였습니까? 졌지죠. 졌지. 그렇죠?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딱 보니까. 됐습니까? 졌지를, 자, 여기는, 뭐, we don't have to worry about을 썼을 거야, 분명히. 됐습니까? 그러면, about을 썼으면, we don't have to worry about 썼으면,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it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길지. 그쵸? 그러니까, 뭐로 표현돼 있다? 동명사로 표현돼 있어. 됐습니까? 동명사, ing가 막 나올 거야, ing가. 근데 젖징은 절대로 안 나와. 왜 젖징은 왜 안 나왔을까? 젖지를 하는 거야, 젖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being judged가 있는 거야. being judg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seeing이겠죠. seeing. 됐습니까? see 하면 절대로 안 돼. 됐습니까? 뭐 or 뭐 being judged 뭐 하고 그 다음에 or seeing them again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s because 썼고요. That's because we don't have to 나오죠. We don't have to worry about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being judged가 나오는 거죠. 여기 judged을 쓰면 우리가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걸 걱정하는 거고 여기는 평가 받는 거잖아. 됐습니까? 이 동사 형태 중요합니다.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됐습니까? 대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수동태의 동명사형이라 합니다. 수동태의 동명사. 그러니까, 얘가 또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라가보면, 얘가 평가받는. 요거 붙이면 평가받는다. 근데 평가받는 것 하려니까. 수동태의 동명사형.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를 받는 거고,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 당한다? 이거는 당하는 관계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 목격 당한다. 그러니까 이번엔 능동의 관계죠. 능동과 수동인데 거기에 맞게 동명사의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앞문장하고 잠깐 연결해서 보면요. 이렇게 뭐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됐습니까? 얘기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렇다? 왜 그렇다? 다시 만나갖고 야 이 새끼야 너 그때 왜 그런 말 했어 이런 얘기 들을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챕터에 이 부분에 이 섹션에 제목이 뭐였어? Who can make us, who can help us 였냐? Who can help me? 뭐 feel better 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who에 대한 대답이 점점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어? stranger란 말이죠. strangers 됐습니까? 그리고 strangers가 feel better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We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됐습니까? 평가를 당하거나 또는 다시 볼 거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 이제 고민 해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문장까지 뭐 시켰다? 1번화 시켰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 얘기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갑자기 물어. 그쵸? Who can make us?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온 거. Who can help us feel better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라면이네요. 그쵸? 만약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다면 고민거리를. 됐습니까? 프라블럼이겠죠. 프라블럼은 프라블럼인데 어떤 네가 너의 친구나 가족과 나눌 수가 없는. 됐습니까? 나누다가 뭡니까? 쉐어죠. 저 A를 B와 나누다. Share A with B죠. Share A with B. 근데 A 자리에 뭐가 있으면 안 돼. A 자리에 뭐가 있으면 걔를 보고 뭐라 그래? 좀비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좀비 없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삼아 이 말을 왜 넣어놨느냐. 오케이. 뭐 뒤에 뭐? 뭐 뒤에 뭐? Try 뒤에 to do야? Try 뒤에 doing이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넣는 거죠. 시험 삼아 stranger에게 뭐 talk to 쓰겠죠. 이거 대화 나누는 거. tell 이럴 땐 tell 안 씁니다. 그렇죠. talk to 뭐 이런 거, speak to 뭐 이런 거 썼겠네요. 자, 그래서 if you have로 시작하죠. if you have what a problem. problem인데 어떤 problem이냐면 얘가 지금 목적격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녀석이죠. 됐습니까? 있네요. 생략 가능합니다. that you can't share죠. you can't 치긴 너무 긴데. 그렇죠. cannot 썼네요. 그렇죠. can't share. 여기다가 it이 있으면 그게 좀비라고요. it은 뭐가 돼서 분명히 나갔어? that이 돼서 앞으로 나갔어. 목적과 관계대명사야. you can't share. it은 없으니까 with 나오면 되겠죠. with your family or friend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삼아 이게 대화를 나눠봐. try doing이죠. try talking to a stranger 하면 되겠죠. try doing. 시험삼아 해봐라. If you have a problem은 problem인데 뭐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관계대명사 목적격이고요.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생략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If you have a problem you cannot share with your friend, family or friends. Try talking to your stranger. 됐습니까?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뭐 끝났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렇죠. You 뭐 추측이죠? You may feel much better. 뭐라고 하면 되겠네요. You will feel much better 했네요. 나아질 거야. You will feel much better. 이러면서 이제 얘기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트입니다. 세 번째 고민에 대한 것. 자,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합시다. 시험도 얼마 남았는데. 됐습니까? 질문이 뭐였다? Who can help me feel better to feel better? 됐습니까? Who can help me feel better? Feel A to feel A to do. 누가? 자, 이 질문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 나의 기분이 좋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드는 부분이죠. 예를 드는 부분이 뭐 어디까지 나오느냐까지. 여기 strangely enough 전까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예를 드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고민이냐? 뭐 졸업했을 때 전문적인. 그래서 when he graduates from 버르장머리 주위 쓰지 마시고요. s 붙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Theo wants to become a 아마추어 아니고요. professional farmer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 버전 뭐다? 칼질 두 번 하면 되겠죠. 원하는 원츠 하는 놈하고 그레듀에이트 하는 놈 같으니까. 그래서 graduating from 하면 되겠죠. 분사 구문 만들면 되니까 graduating from high school next yea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next year The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분사 구문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만든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냐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아무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죠.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어울린다. 그러나가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렇고 싶은데 그런데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시제 써야죠. He
has never PP형 told not 있죠. 그러니까 anyone about it. 됐습니까? He has never told someone, anyone about it.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됐습니까?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다? 앞 문장 전체 대신 왔죠. 됐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가 프로페셔널 아마추어 되기를 원한다라 는 것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about it을 that으로 처리해서 완벽한 문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He has never told anyone that he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됐습니까? 아무한테도 그가 졸업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거 완벽한 문장이라 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뭐한다? worried도 되고 anxious도 되고 concerned도 되죠. He is worried about a want term that his parents or his friends will not understand. 됐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줄 것이라는 것을 걱정한다. 자, 그래서 이 과의 주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because he wanted to clear his mind죠. 그렇죠? 근데 because도 날려버리고 he도 날려버리고 뭐? wanting이었죠. wanting to clear his mind. 원했기 때문에 he decided to take a day trip on a train, by train, 혼자서니까 by himself. 됐습니까? Wanting to clear his mind, they decided to take a day trip on a train, by train, by himself. 그래서 뭐, 이거 태우가 있으니까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란 말이죠? 또 다른 밑줄 집고 wanting to clear his mind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은 because 태호, 시제 맞춰줘야죠. decided랑 맞춰줘야죠. because 태호 wanted to clear his mind. 또는 그냥 to clear his mind에서 정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했습니다. to clear his mind. because 태호 wanted to clear his mind. 그 다음에 by himself 대신에 얘기했듯이 혼자란 뜻이니까 alone이죠. to take a, decided to take a day trip on a train alone. 그 다음 어디서 누구는 뭐 했다라는 표현이죠. 어디서 기차에서 그는 누구에게 뭐 했다? 완전 낯선 사람에게 뭐뭐에 대해서 말했다죠. A에게 B에 대해서 말하다. Tell A about B. 그래서 기차에서 on the train. 됐습니까? He가 뭐 했다? He가 told 했죠. Tell A about B 쓸 거니까 told a complete 부사가 명사 못 꾸미죠. completely는 명사를 못 꾸밉니다. stranger에게 stranger는 stranger인데 어떤 stranger 앉아있는 이죠.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됐습니까? on the train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next to beside him next to 되겠죠. beside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besides는 게다가였죠. 게다가 이건 접속 부사로서 다음과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6과 여러분들 뭐 진도는 나갔을 거 아니야. 5가 지금 쭉 끝났을 거니까 뭐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to 이런 거 배웠을 텐데 그럼 옆에란 뜻이기 때문에 besides는 안 됩니다. 이건 접속 이거는 however 같은 애야. besides는 다만 뜻만 다를 뿐 뭔가 빠트린 말 더 하고 싶을 때 쓰는 접속부사. However는 반대되는 말 붙일 때 쓰는 접속부사. Next to나 beside.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기차에서잖아. 기차에서. 그럼 기차에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 기차 타고 있었을 때도 이거. 기차 타고 있었을 때 그는 완전히 옆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에게 그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했다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기차에 타고 있었을 때 when he was on the train인 거죠. when he was on the train.
When Theo was on the train,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그러면 when he was on the train, on the train으로 되는 길을 한번 가볼까요? 타이틀 두 번 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being이죠? 근데 여러분들 분사구문 배울 때 뭐? being은 뭐 해도 된다고 배웠어요? 생략해도 된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on the train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When he was on the train을 on the train까지 갈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가 기차를 타고 있었을 때, 기차 위에 있었을 때를 on the train. 자, 뭐, 이상한 짓 했어, 그쵸? 완전 났어. 아, 저 있잖아요.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 프로페셔널 파머가 to becoming을 want 하는데, 아, 이거 아무한테 얘기 못하겠어요. 아, 왜 얘기 못하겠니? 아, I am worried that they will not understand me. Understand it. 이해 못해줄까봐 얘기 못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뭐, 내 생각에는 뭐 좋은 거라 생각, 뭐 이런 얘기도 했겠죠. 에이, 새끼야. 아니면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에이, 대학 가서 공부, 대학 가서 좋은 직업까지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이런 짓 하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현타 오는 시간이 현타 타임. 이 문장은 뭐? 현자 타임 오는 시간이죠. 이 문장은 현자 타임이죠. 현실 즉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는 전혀 몰랐다. He had no idea. He didn't know. 그가 왜 그런 짓을 했었는지. Why he did it. 이거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이거 물어본 겁니다. Why did he do it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안 되죠. 간접 Why he did it. Did it은 뭐 대신 왔다. Why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동사죠. did it. He had no idea why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next to him about his problem.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왜 내 고민거리를 얘기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뭐 어떤 행동을 한 거야. 됐습니까? 어떤 뭐 근데 이게 어떤 이게 뭐 심리학이다. 심리학. 됐습니까? 이게 이런 행동이 우리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나가 나올 차례에서 또 나오죠. However,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he felt 어찌 better, much even still a lot better. He felt much better when he got off the train. However, he felt much better when he got off the train. 그가 기차를 내렸을 때 훨씬 기분이 나아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he go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고 배웠죠. 그래서 when he got은 날리고 getting. However, he felt much better however, he felt much better getting off the train. 그때는 근데 getting off the train 할 때는 뭐 쉼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쉼표 getting off the train. 분사구문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졌다 했고 이제부터 자 여기까지 예를 드는 거라 했죠. 지금부터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됐습니까? 일반화가 뭐 일단 일반화의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strangely enough였죠. strangely enough we often tell 지금부터 일반화이기 때문에 시제가 뭐로 바뀌고 있다? fact이기 때문에 현재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 오다가 갑자기 현재 왜 됐을까? 뭔가가 다른 부분이, 뭔가가 다른 덩어리가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패러그래프가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Strange enough, he often tells strangers, 뭐 tell A about B죠 뭐. Our problems just like Theo, Theo랑 똑같이. Strange enough, 이상하게 우리도 이런, 이상하게 Theo가 유니크한 케이스다, 커먼한 케이스다. 이 문장 strangely enough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Theo는 Theo가 유니크한 케이스다 커먼한 케이스다. often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we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유니크한 케이스가 아니고 usual하고 common하고 general한 케이스란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해명하는 거죠. 우리도 자주 이런 짓 해. 흔한 행동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과학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해명이죠. 왜 우리가 낯선 이와 고민을 털어놨을 때, 대화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That is because we do not feel이겠죠. 그렇죠? We do not feel 나왔으면 feel 뒤에는 어떤 식으로 와야 되니까 worried죠. 아, 아니, 미안합니다, 이거.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Do not have to죠. Do not have to worry about이죠. Because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we need not worry about. 판단, 젖지를 내리는 겁니까? 젖지를 받는 겁니까? 그래서, being, 입장 바뀐 어떤 시, judged,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보는 거죠. 볼 걱정, 우리가 보는 걸 걱정할 필요 없고, 판단 당할 것을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them은 뭐 대신 왔다? 더, strangers 대신 왔죠. 됐습니까? That's because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Seeing the strangers again. 이 문장이 이 문제라고 썼네. 이 문장은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판단을 받는 것과 보는 것,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을 동명사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골칫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죠. 여러분들이 골칫거리, 언제 골칫거리 갖고 있을 때. 골칫거리인데 어떤 골칫거리? 나눌 수 없는 골칫거리죠. 누구랑? 친한 사람들, 가족이라는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노력하라 그랬어? 시험 삼아 해보라 그랬어? 시험 삼아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When you have, 됐습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will 넣지 마시고 When you have a problem인데 어떤 problem? That which, 여기 생략을 안 썼네. 그렇죠. 생략도 가능하죠. That you cannot share. 나눌 수 있는 고민이야? 나눌 수 없는 고민이야? 여기에 뭐 있으면 좀비라 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ith your family or friends. 그래서 시험 삼아 해보세요. Try talking to a stranger. When you have a problem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오. Okay. 빨리 보내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이 정신이 없네. 걱정들 하시겠다. 이거 할 시간에 그쵸. 선생님이 빨리 수업 끝내주는 게 더 나은데 그치.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have a problem that you cannot solve, when you have 이 부분 도달한 방법은 이게 또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날리고 여기에 이거 명령문이죠. 그렇죠? 명령문은 주어 뭐가 생략된 거예요? you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칼질 두 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aving a problem 하면 되겠죠. having a problem 뭐 이거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뭐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Having a problem. 됐습니까? Having a problem that you cannot, having a problem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Try talking to a stranger. You will feel much far, a lot still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내용이 3학년이니까 3학년 국과수밖에 많죠? 잘 정리를 하고 꼭 복습들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